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제 안에 누웠더니. 아멘. 저는 9년 전부터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 청년들 한 20, 30명 정도, 스태프들과 사역자들, 청년들 한 20, 30명 정도 함께 모여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줘서 그 말씀을 단락을 나누게 하고 제목을 붙이게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 한 장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선포합니다. 그때 녹음을 해서 전체 셀리더, 100명 셀리더에게 보내주고 그 셀리더들은 그 셀방에다가 음성 메시지를 올려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본인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고 은혜를 적고 제 음성을 들으면서 또 메모해서 사진 찍고 셀방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 교회이다 보니까 찬양과 뭐 이런 것만 뜨겁고 말씀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9년 전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쭉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사무엘상 3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분인지는 다 알고 있죠. 여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눈은 그냥 시각, 시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야 할 바를 선포해야 될 제사장이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영안이 약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한나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할 때에도 이것이 기도인지 술취한지도 분별을 못할 정도였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바로 엘리의 시대였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 오늘날로 말하면 PK죠. 저와 같은 PK인데 목회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방황했어요. 성도님들이 예물을 갖고 오면 가장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될 예물을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책망을 못해요. 사무엘상을 쫙 읽어보면 이 두 아들의 성적인 문제도 있죠. 책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 않아. 너에 대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두 아들은 아비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참 어두운 오늘날과 같은 시대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3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더라. 여호와의 등불이 꺼진 것 같고 오늘날 교회가 망한 것 같고 주회종들이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린 사무엘들이 성전에 남아서 누워 있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무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었던 사무엘 어떻게 태어납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냥 태어나지 않죠.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천년 뒤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죠. 천년 뒤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다윗이었고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가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한 사람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모인 이유가 뭐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제가 제 영적인 아버지는 한밭제일교회 이용환 목사님이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 반짝반짝 해보세요. 어, 예. 네, 이용환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 영적 아버지로 삼고 배우고 오늘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금식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4014 금식 기도라고 해서 40일 동안 3일씩 매일 14일 동안 14주 동안 매주 3일씩 금식하는 4014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무릎을 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둡고 악해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정말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이 밤을 지새워가며 철야하고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계신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열방을 다니다 보면 열방에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 40일 금식하는 일본 젊은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몽골에 가니까 몽골에서 지하 예배당에서 거기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도 금식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해져 있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이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인도에는 그게 있어요. 사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티 제도. 이게 뭐냐면 인도의 신이 3억 3천만 개가 있대요. 3억 3천만 개. 지금 인도가 인구 1인 거 아시죠?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아,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는 소를 신성시하잖아요. 특별히 하얀 소. 제가 인도 집회 갔다가 하얀 소들 옆에서 불가촉 천민, 거기는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그 아마도 불가촉 천민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요, 소보다 더 못하게 보이더라고. 물론 그분의 영혼은 우리가 똑같은 가치가 있는 분들인데 그냥 외형적인 모습이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공항에 갈 때에도 여러분, 공항 가는 길은 그래도 깔끔한 길이 많은데 공항 가는 그 고속도로에도 그 길을 고속도로 사이사이에
그냥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분들이 쫙 깔려있어요. 아마 카운트 되지 않는 분들까지 하면요, 엄청난 인구가 있을 겁니다. 거의 인도에 가보니까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악습이 있어요. 그게 사티 제도인데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화장할 때 살아있는 아내도 같이 화장시켜요.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태워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도를 은근히 여자들 집안에서 은근히 강요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여인이 죽고 나면 그 여인은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또 올라간대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거예요. 이 돈 벌 목적으로 이 여인, 자기 딸들을 그냥 이 사티 제도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이게 지금도 있는, 제가 콜카타라는 지역, 여러분 콜카타 어딘지 아세요? 마다 테라사가 활동하던 곳입니다. 그 콜카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신 제사가 있어요,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저를 호스트했던 목사님께서 저 인터뷰 영상에 찍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슬라이스해서 칼로 잘라서 번제로 드리는 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첨단 과학의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구 반대편에 가니까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인신 제사를 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 B등급, 마지막 불가촉 천민까지 가서 스치기만 해도 저주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을 프레임을 씌워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실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이 묻고 있는 아주 강한 악한 영의 결박이죠. 믿으세요? 인도를 묶고 있는 결박이에요. 제가 인도 집회 가서 청년 집회 했었는데 이거 했어요. 박스를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에게 인도를 묶고 있는 카스트 제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하고 보배로운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다. 너희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 국가에서 만든 제도는 이것은 하늘의 제도가 아니다. 어둠의 영들이 인도를 묶고 있는 강한 진이다. 박스를 만들어 놓고요 야구방망이 내리쳤어요. 그러면 이런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할 때 청년들 가운데 엄청난 돌파가 있었고, 또 두 번째 갔을 때는 사슬을 묶어놓고, 청년들 사슬을 묶어놓고 인도 땅에 있는 결박들을 이 뭡니까, 이 큰 절단기 갖고 와서 드럼 막 치면서 원, 투, 쓰리 할 때 이 땅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결박들, 잘못된 결박들,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모든 이 땅에 인간이 만드는 악습과 결박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드럼 막 치면서 끊었어요. 끊을 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돌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 있는 악법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들의 공격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흔들면서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정말 믿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 전쟁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번 3일 동안 어노인팅 금식 소개를 통해서 모든 결박들이 끊어질 뿐 아니라 국가적인 놀라운 돌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데 보니까 조선왕조 500년도의 역사가 있어요. 조선왕조 500년도는요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유교였고 불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유교의 스피릿은 성경에서 바리새 스피릿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 안에 바리새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 유교의 영향
세팅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세팅하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유교적인 스피릿이 굉장히 교회 안에 남아있어요. 바리새적인 외식하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불신앙보다 더 악한 게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잘못 믿으면 우리가 외식하게 되고 바리새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판단합니다. 정죄해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깎아내립니다. 기도하면 공격받을걸요? 금식하고 철회하면 이상하다고 볼 거예요. 치우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판단과 정죄의 스피릿이에요. 조선왕조 500년을 지나면서 유교의 역사가 있으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안에 이 스피릿이 남아있다. 암암리에 남아있다. 두 번째를 보면 1938년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 참배를 하죠. 일제 신당을 모셔다 놓고 신사를 참배하면서 교단 차원의 신사 참배를 하게 되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를 하게 되고요.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945년도에 일제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의 영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또 우상 숭배해요. 지금까지도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사파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2002년도에 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월드컵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붉은 악마를 교회당 안에서 그런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붉은 악마 머리띠를 야광 머리띠를 하고 큰 스크린 화면에다가 붉은 악마를 외치면서 합법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붉은 악마를 칭송하고 추종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붉은 띠를 뿔 도깨비 뿔을 띠를 들고 와서 이 티셔츠에 붉은 악마 티셔츠가 입고 와서 그 외치는 게 교회당 안에서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들에게 미혹돼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쉽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존재들을 경배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2020년 오늘날에 와서 어떤 일이 있어요? 세속화의 영이 그냥 물밑듯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13년도에 교회 개척했던 해에 잠실 메인 스테디움에 레이디 가가가 왔어요. 레이디 가가는 아주 유명한 이 팝 가수인데 그녀가 콘서트를 할 때는요 늘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꼭 하거나 또 유명한 사탄 숭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성경책을 불태우거나 십자가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수가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레이디 가가 왔을 때 저희 개척 멤버들하고 기타를 들고 잠실 메인 스테디움 같이 돌면서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퍼포먼스가 뭔지 아세요? 용 형상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경배예요. 예배예요. 사탄을 예배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레이디 가가가 간 다음에 콘서트를 하고 간 다음에 한국 사회 안에 동성애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는 느낌을 막 받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속화의 영으로 가득 차서 권위 질서가 파괴돼요. 소비 문화가 완전히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동성애, 중독, 음란.
여러분 통계청 자료 보니까 2023년도에 혼인 건수가요 만 19만 4천 건이에요. 19만 4천 쌍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근데 이혼 건수를 보니까 9만 2천 건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단순 수치로만 보면 47%가 이혼한 거예요. 19만 4천 쌍이 결혼했는데 그 해에 9만 2천 쌍이 이혼해요. 47% 이혼. 저출산이 또 심각하죠. 0.72명 한 해 출산율. 심각한 거 아니에요? 유모차인 줄 알고 아기 너무 이쁘다 보니까 개새끼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어머 예쁘다 하려고 보니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이 개 유모차가 되게 비싸다는 거예요. 개 피부 마사지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개 장례, 개 호텔 이런 건 너무 지금 일상화되어 있고요. 개 피부 마사지. 네일 아트.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왜 붕괴되었습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이방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거룩과 성결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골리앗을 마주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 받고 온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능욕하는 거 보면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서 골리앗과 마주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시기를 받고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겨우 생명을 연장하죠. 그 광야에서 10년 넘는 시간을 살아요.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먼저 생각했어요. 광야에 있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모셔와요. 사울의 시대 때 법궤를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공식적으로 먼저 한 믿음의 행위였어요. 정략 결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되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백향목 왕궁을 짓죠. 그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습니까?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임시 텐트에 있구나 하면서 그때의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받아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백향목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해요. 온통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솔로몬이 아들 되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1,000번째 합니다. 너무 좋아.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1,000명의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1,000명의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 안에 마음만 먹으면 1,000명의 여인들의 벗은 몸을 볼 수 있어요. 하룻밤에 AI 시대 아닙니까? 곡을 딱 끼면 싱크로율 90% 이상 돼요. 진짜 느끼는 느낌, 감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곡을 딱 끼면 그냥 성관계하는 느낌들이 그냥 온대요. 사람을 죽이는 느낌을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AI의 능력이에요. 솔로몬 시대에는 평생 동안 1,000명의 여인들을 만났지만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1,000명의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는 것은 금식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금식 기도가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줌과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번 어노인팅 금식 소개를 통해서 그 결박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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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는 온갖 미혹, 혼란, 거짓의 영, 음란의 영들, 분열의 영들, 다들 하나님의 심판대의 자리에 앉아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그냥 막 난도질하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면 다 의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아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정말 많은 미혹들, 바리새인의 영들, 성적 타락들, 만모니즘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를 되찾지 못한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늦은 시간 11시 39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금식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크게 해보세요.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호와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기도는, 크게 해서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은 부흥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응답을 받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덩어리를 타면 오르지 못할 산이 없으며 건너지 못할 강이 없으며 돌파하지 못할 장벽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기도만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기도만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성경 66권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만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10분도 채 기도하지 못하죠.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한국교회는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대요. 그리고 전쟁의 폐허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 거의 절반 이상이 그지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조를 받고 살던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많이 보신 사진이겠지만 이런 게 그냥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원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들이 박사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어디 은혜 받고 불 받고 그냥 기도하면서 신학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기도하고 금식했다고요. 아멘. 그때 교회는 막 기도의 불이 살아있었다고요. 철야 기도에 막 불이 살아있었다고요. 새벽에 기도의 불이 살아있었다고요. 부흥회 하는 교회들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아멘. 사진 보는 것처럼 아이 어머니들이 들쳐없고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님, 대한민국에 이런 어머니들 나오게 하여 주세요. 아기를 들쳐없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들은요,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다가 또 새벽 예배 끝나면 남편 아이들 밥 해주러 갔다가 조금 쉬고 어떻게 합니까? 한 4시쯤 5시쯤 되면 와서 일찍 밥 해주고 와서 교회에서 이불 깔고 철야하기 시작했어요. 철야가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분들 계셨어요. 영안이 열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치유도 일어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회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상처받고 가난하고 아무런 소망 없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희망을 발견하고 인생이 뒤집혀지게 되고
인생에 한이 있던 사람이,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인생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열방에 나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요, 조용기 목사님이 성함은 다 알더라고요. 그 기도의 불을 전 세계로 운반하신 분, 기도의 운동에 어떤 역사를 지핀 분.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반세기 만에 경제 10위 안에 드는 대강국이 되었어요. 인천공항만큼 좋은 공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원, 의료 좋은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기도가 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불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금식하면 네가 금식 왜 하냐고 그래요. 부르짖으면 왜 부르짖냐고 그럽니다.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극단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이에 마땅한 영적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대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흥되어졌어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반세기 만에 이렇게 강국으로 된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되어졌어요. 교회가 부흥된과 동시에 한국 경제는 동일하게 발전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기도를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에스더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에스더 말고 이 에스더. 에스더 기도 운동 보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에스더 운동 본부가 있다는, 기도 운동 본부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이 마지막 때에 무너진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철회하고 금식하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힘을 얻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깨우침을 얻게 되고 영적 비전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이 공간은 작아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너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성전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제가 아까 오전에 오후에 설교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에스더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 그러면 기도하는 곳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어야죠. 기도하는 곳 가운데 응답이 있어야죠. 많이 구제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뛰어들고 많은 사람들 섬기는 이곳에 주님의 페이버가 끊이지 않아야죠. 아름다운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선순환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주신 것 같고 또 흘러가, 또 흘러가, 또 흘러가. 제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저의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의 삶을 제가 조금 따라가고 있어요. 들어오면 바로 나가. 너무 빨리 나가. 근데 너무 빨리 나가. 주여. 슬픈가? 안 슬퍼요. 행복해요. 제가 힘들어 보여요? 행복해요. 가슴 뛰어요. 성전 건축 어지러워 하잖아요. 재밌게 해요. 선교 멈추지 않아요.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당신을 응원하고 계세요. 힘내. 잘하고 있어.
고마워. 고마워. 에스더 고마워. 고마워. 대견해. 대견해.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쉽진 않겠지만 끝까지 가야 돼. 저항도 있을 거야. 끝까지 가길 바래. 아멘. 앞뒤 자고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용희 교수님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령님이 교수님 응원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교수님 응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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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찍어서 올리면 교주야.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리더는 외로워요. 외롭고 다 말 못합니다. 말 안 합니다. 구차해서 주님만 바라보죠. 로컬 처치 개교회가 할 수 없는 기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고요. 기도가 식어지는 이 한국 땅에, 세상에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좀 너무 경박하게 하지 마. 좀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치우쳤어? 금식 그냥 밥 먹으면서 기도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밥 먹으면서 기도해. 꼭 철회해야 돼?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맛보아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35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인생에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의 쓴시예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북한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그나마 이렇게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내 안에 기도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낙심되어지는 거고, 내 안에 기도가 시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심하게 되는 거고, 내 안에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돌파할 수 있어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꿈꾸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예배와 기도 빼고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들 살리는 거 프로그램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영혼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음란, 물질 숭배, 탐심들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민족의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요. 교회들마다 개척하면 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유명한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유명한 교회 목사님, 고신 쪽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아, 교회도 네 번인가 크게 지어서 약 천억 정도 네 번 져서 건축을 했고, 엄청난 교회예요. 부흥회도 가장 많이 하시고, TV도 가장 많이 나오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인데,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내가 다 하고 싶어 다 했는데 청년들 때문에, 청년들이 너무 안 된다, 도와달라 해서 3주 가서 토요일 두 번 집회, 주일 밤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네요. 300명도 안 된다, 청년. 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주님께 금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번 어노인팅 금식기도회가 에스더가 집회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니 또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번 어노인팅 금식 속에는 나를 위한 성회이고 국가를 살리는 성회이고 교회를 살리는 성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주의 종들을 살리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똑같은 인간들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하니까 그냥 설교권 주셔서 그게 부족하지만 설교할 뿐이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그 비 준비하시니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966년도에 미국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크게 헤드라인으로 장식했습니다. Is God dead? 신은 죽었는가? 라고 하는 이 타임지가 딱 올라왔어요. 타임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사람 얼굴을 이 커버 스토리에 딱 올리는 게 타임즈의 전통적인 스타일인데 1960년도에 이 4월 달에 타임즈는 신은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검은색 배경에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그냥 크게 썼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 전 세계는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들 안에 사신신학이 들어왔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신신학이 들어와서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 가운데 허무주의가 또 들어왔어요. 공허함과 허무주의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마약하고 프리섹스하고 알코올 중독되고 해서 히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거룩과 성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5년 뒤에 1971년 7월 21일자 이 타임즈 커버스토리는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타임즈 커버스토리가 빡 생깁니다.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5년 전에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는가 라고 하는 이 타임즈의 커버스토리에서 정확히 5년 뒤에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커버스토리에 올리고 타임즈를 냈는데 5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미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히피들,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청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히피들은요 교회 출입 금지, 그 교회당 앞에 이런 그 문구도 가끔 있었어요. 애완견 출입금지, 또 히피 출입금지. 왜냐하면 히피 아는 것처럼 머리 길러서 잘 씻지도 않고 마약하고 또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가서 막 프리섹스하고 이런 통기타 메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담배 피고 이런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교회에서 막았어요. 그런데 이 척 시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히피들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히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고 히피들이 잘 가는 술집 앞에 가서 사모님과 함께 히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안가에서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이 히피 청년들에게 가서 음료수를 주고 밥을 대접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 초대해서 히피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히피들이 이 척 시미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때에는요, 한 달 평균 1,000명이 넘는 세례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히피들을. 근데 교회 안에서 다 줄 수 없으니까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이 히피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례받고 훈련받은 사람들, 이 히피들을 변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 청년들을 변화시키는데
작은 사역을 맡겨봤어요. 작은 사역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콜링에서 다니게 하고 이 칼리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개척시켰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 대형교회 1위부터 25위까지 대형교회 가운데 12개, 13개가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출신의 히피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메인스트림에 있는 신학교와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히피 출신의 목사들이 개척을 하는데 교회가 막 미어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위부터 25위까지 대형교회 가운데 12개, 13개가 이 출신의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어떻게 혁명했는지를 본 타임즈가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타임즈 기사를 낸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하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진 것 같죠? 교회는 다 썩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렐루야! 지금도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기도하는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금식하는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선포합니다. 이 에스더 기도운동을 통해서 어노인팅 금식 성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잠자는 영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다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주부로 함께 하시는 분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손 흔들어 보세요. 유튜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계속 참석하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에이, 크게 해보세요. 잠을 깨우세요.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은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제 앞에 옆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믿습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광
돌아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더.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목소리로만 선포합시다. 목소리로만.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행위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예수님도 철야하셨고, 새벽을 깨우셨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오늘날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문제는 프로그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식어진 것의 문제예요. 저도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도의 영이 있는 분들이고 기도를 갈망하시는 분들일진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만 살아있으면 실패함이 없습니다. 기도의 불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만 살아있으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아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들마다 감리교, 장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구세군, 대형교회, 지하교회, 상가교회, 도시교회, 농촌교회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 전통교회, 개척교회 관계없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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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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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 덩어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마가의 드락방의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앞에 옆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해역 교회들마다 불을 주시옵소서. 도시교회도 무척도 지역교회 기초교회 밖에 없이 다시 한번 기도해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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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두 손을 번쩍 들으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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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보니까 복음통일컨퍼런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통일컨퍼런스를 기도합시다. 예배 이 컨퍼런스는요 심령을 깨고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북한 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오고 금식하며 철회한 에스더를 축복합니다. 이번 복음통일컨퍼런스 가운데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의 불만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의 불만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복음통일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크고 작은 청년과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100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킹덤 컨퍼런스도 여름과 겨울과 이 청년과 다음 세대를 해요. 대한민국에 100개 정도의 컨퍼런스가 크고 작은 게 여름에 있는데 겨울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 컨퍼런스 하는 단체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냥 웃다가 끝나고 게임하다 끝나고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100개의 크고 작은 컨퍼런스 가운데 먼저는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의 젊은이와 청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컨퍼런스. 저 같은 죄인도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뒤집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흥회 컨퍼런스 가운데 죽어가는 젊은이를 살릴 수 있는 전후의 기회가 컨퍼런스인 줄 믿습니다. 이 컨퍼런스들마다 대표님들마다 기도의 영이 살아있게 하셔서 이 컨퍼런스가 정말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도행전과 같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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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감히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통일 컨퍼런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수님 가운데 항상 애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스펙터 피고 참도록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올여름에 크고 작은 캠프가 100개가 진행됩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이 컴백 백성에게 주님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특권 아직도 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특권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도 주님께 하소서. 모든 나라 주시옵소서. 국가적 운명을 결정짓는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나를 부짖는 부의 세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그만의 세대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속속 가운데 이마리까지 밤나를 부짖는 부흥의 세례로 세우소서. Revival 한나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심정을 통하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탄생시킨 한나의 기도, 에스더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언어의 뒤꿈치 속에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례들이 하소서. 못한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노인트 금식성에 첫째 날 첫 시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세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 국가적 운명을 결정짓는 기도의 능력,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가 국가의 운명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국가의 깊이이고 기도의 넓이가 국가의 넓이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이고 기도의 넓이가 인생의 넓이입니다. 기도의 불병을 타고 오르지 못할 산이 없으며 기도의 불병을 타고 돌파하지 못할 장벽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3일 동안 금식하며 철회하는 에스더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꿈도 꾸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차원의 놀라운 선물과 놀라운 돌파와 놀라운 확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3일 동안 금식성에 참석하는 모든 기도 동역자들, 기도 동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고 꿈도 꾸지 못했던 오래전에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었지만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기도로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기도로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깨닫고 기도 금식성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줌과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기도 동역자들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확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도록 세우신 이용희 교수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철회하며 기도하시는 교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옵소서. 재정을 붙여주시옵소서. 새로운 건물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에스더 금식성회 가운데, 어노인팅 금식성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기도의 현장, 대한민국을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아내는 이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금식과 철회하며 모진 비바람을 막아내며 뚫어내는 계속 전진하는 이 귀한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2일차 3일차 오늘 철야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